아니 진짜 개재밌. 아니 진짜. 야 이거 하루 종일 갖고 놀 수 있겠는데? 아니 이게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닌데요? 팬케이크 렌즈가 프레넬 렌즈로 바뀐 이거 하나 그렇게 차이가 심하게 난다고? 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입니다 오늘은 VR 리뷰 VR 콘텐츠 올린 지가 거의 1년은 지난 것 같은데 그동안 VR 기기들을 사용을 솔직히 말해서 거의 안 했습니다 왜? 불편함 뭔가 세팅하고 사용하고 할 만한 게임도 뭔가 애매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친구를 좀 박아두고 사용을 잘 안 했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오랫동안 유저들이 기다렸던 제품 과연 이 친구 후속작은 언제 나오냐 얼마 전에 출시가 됐습니다 짜라란 메타 퀘스트 프로 가격 자체가 기존 제품하고는 비교도 안 됩니다. 기존 제품 같은 경우는 오큘러스 퀘스트 2가 70만원, 256기가 기준. 이게 219만원입니다. 가격이 3배죠? 똑같은 단독형 기기에 헤드 하나, 컨트롤러 두 개인데 3배입니다. 바이브 프로 풀셋 과 거의 맞먹는 가격 입문용으로 쓰기에는 말도 안 되게 비싼 가격 그래서 오늘 이 제품을 개봉을 해서 개선된 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는 예전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오 여기 부속품 들어있겠죠? 오 컨트롤러 뭐야 왜 이렇게 작아? 애기형 여기 눈깔도 달려있어가지고 여기 애기형 가볍냐고요? 무게는 무거워요 얘는 이제 커버입니다 앞쪽이 고무로 돼있고 뒤쪽은 무슨 패브릭 같은 마감으로 돼있는 사용법이 역시나 렌즈 보호를 위해서 이 비닐이 있죠 야 렌즈 보임 기존 VR 렌즈들하고는 렌즈 종류가 달라서 그런가 엄청 반딱반딱합니다 렌즈가 팬케이크 렌즈에서 프레넬 렌즈로 바뀌었거든요 원래 팬케이크 렌즈 같은 경우는 이게 약간 반딱반딱한 렌즈가 아니고 오 보인다 약간 그 지문 마냥 모양이 있죠 이 친구는 그런 게 없음 그냥 일자임 상단도 무광 코팅이고 여기도 무광 코팅입니다 이거 마감은 굉장히 좋네요 그리고 이게 돌려서 길이 줄였다가 하늘 쓴 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엘리트 스트랩을 샀었잖아요 엘리트 스트랩은 이제 별매거든요 이 스트랩이 약간 이 엘리트 스트랩의 고급 버전이 기본으로 탑재가 돼 있는 겁니다 기본으로 그러니까 배터리 자체가 아예 후면으로 가면서 무게중심 자체를 센터에 원래는 앞대가리 있어가지고 무게중심이 여기 광대를 눌렀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그런 형태가 아닙니다 애초에 무게중심이 굉장히 잘 맞아요 그리고 뒷판에도 고무 쿠션감 있게 이마에도 쿠션감 있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VR들이 보통은 광대 라인을 기본으로 받치면서 여기 머리 위쪽이 닿는 형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광대 쪽에 무게가 전체적으로 쏠립니다 근데 이 친구 자체는 굉장히 특이한 게 뭐냐면 닿는 면적 자체가 아래에는 없어요 이마를 기반으로 무게를 받아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존에 나왔던 VR 헤드셋들하고는 결착 방식 자체 자체가 완전 다르다 약간 VR 기기라기보다는 AR 기기 넘어가는 과도기 같은 느낌에 가까운 기기입니다 아래쪽이 뚫려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얇음 기존 VR 기기는 앞대가리 이만큼이나 큽니다 앞쪽에는 카메라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위에 돌리는 게 있거든요 이게 돌리는 게 있는데 뭐냐면 이게 이런 형태입니다. 이 무게 한번 볼까요? 공식 표기 무게가 722g 여기 표기에 720몇 그램 나와요 721.9g 났고 이 친구 지금 커스텀으로 한 풀파츠인데 이 친구 무게가 824g입니다 오큘러스 퀘스트 2 순정으로 썼을 때 무게가 500g 솔직히 근데 이걸 누가 순정을 쓰냐고 이거 순정 쓰는 사람 오큘러스 퀘스트 프로를 살 정도의 오큘러스 퀘스트 2 유저라면 아무도 순정을 안 씁니다 커스텀을 한 사람만 프로를 살 사람들입니다 컨트롤러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키위 스트랩까지 달았습니다 단 거랑 비교해도 상관없겠죠? 181g 야, 이거 달고 해도 165g 키위 스트랩 단 거보다는 가벼운데 커스터마이징 장비 들어가면 무게가 더 늘어날 거라 확실히 무거워요 그냥 딱 써도 무게가 무거운 건전지 종류 따라서도 얘는 무게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건전지 반칩입니다 근데 건전지 중에서도 좀 가벼운 거 넣었어요 에너자이저 142g 근데 실제로 딱 들어봤을 땐 얘가 훨씬 더 가볍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트롤러 부분에서 달라진 걸 보시면 대놓고 봐도 이 링이 사라졌습니다 이 링이 이제 추적하기 위해서 있는 링인데 이유는 뭐다? 카메라가 달렸습니다 이 컨트롤러 자체 우리 같은 컨트롤러에 카메라 3개를 달았어요 카메라를 이용해서 추적하는 방식 그리고 여기 이제 프로세서 자체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컨트롤러 자체에 칩이 들어갔기 때문에 더 무거워진 것도 있습니다 배터리 자체도 리튬이온 배터리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 이제 그냥 그것만 있습니다
이 독 같은 걸 쓸 수 있는 여기 들었지 않을까요? 여기 지금 독 들은 거 같거든요. 충전 독. Charging Dock Station Stylus Tip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걸 빼가지고 이걸 다는 거 같은데 펜촉을? 필기 같은 걸 하는데 쓴 거 같아요. 필기. 아니 뭐 컨트롤러 케이블이 한 짝밖에 없는 거야? 나 지금 장난하는 거임? 충전 독이 따로 있다고요? 따로. 이거 잠깐만. 여기 화살표가 하나가 있음. 이거. 오! 아 그래. 짜란. 거치형 충전 독이네요. 와 이거는 센스가 오시네. 아 쉐! 이 자석으로 촥 붙음. 어 여기 접점부가 있구나. 이렇게 좋은데? 근데 책상 같은 데다 무조건 거치를 해야겠네. 벽걸이 거치를 할 수 있는 뭔가 서드파티 제품 나중에 나오지 않을까? 볼륨 버튼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 3종 바위가 무슨 하단에 달려있어요. 양쪽에 이렇게 달려있고요. 아니 뭐 스피커를 희한하게 해놨네요. 스피커를 여기에다가 들어놨네요 이제. 근데 기존에 쓰던 방식 같은 경우랑 좀 쓰는 방식 자체의 느낌이 좀 다르네요. 기존의 VR기 같은 경우는 이게 이렇게 꺾이잖아요. 앞을 먼저 대고 뒤를 당기면서 넣고 이걸 쪼는 이런 스타일로 고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끈 고정하고 이 친구는 장착방이 자체가 이게 움직이는 형태가 아니잖아요. 일단 이걸 풀고 뒤에 고무를 머리를 먼저 맞추고 그리고 앞에를 맞춘 다음에 이마를 대고 이걸 쪼옵니다. 완전 다릅니다. 퀘스트 앱을 베어링을 하세요. 와 이거 밖에 다 보이니까 좋다. 원래는 코 밑으로만 보는 느낌이었는데 옆으로도 이렇게 한 볼람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펙 얘기를 조금 하면은 가격이 3배가 뛰었잖아요. 3배가 뛰었으면 뭔가 바뀐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외관 퀄리티적인 부분은 이전 세대랑 비교도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 프로세서가 업그레이드가 솔직히 말해서 안 됐다고 봐야 돼요. 퀄컴의 스냅드래곤 XR2에서 XR2 플러스 이게 뭐가 바뀌었는지 유저들이 찾아보니까 CPU랑 GPU 자체 들어간 건 바뀐 게 없고 클럭 자체가 뻥튀기가 돼서 성능이 증가한 그런 제품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력을 더 퍼먹어가지고 성능을 끌어내는 메모리 같은 경우가 6기가에서 12기가로 2배가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가 해상도가 그냥 비슷한 수준이고 주사율이 원래 60Hz 처음에 기기로 사용을 하다가 소프트웨어 업글로 120Hz가 이제 지원이 되거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90Hz 디스플레이입니다. 근데 동일하게 둘 다 LCD이긴 한데 백라이트가 미니 LED를 지원하는 제품이라서 블랙 표현이 꽤나 좋겠죠. 지금 일단 사용해보면서 이건 좀 얘기를 해드릴 것 같은데 로컬 디밍 자체를 지원을 해요. 배터리 용량 같은 경우가 아직 모릅니다. 그 배터리 사용 시간 자체는 공식 표기 기준으로는 퀘스트2가 3시간인데 이 친구는 2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더 줄었죠. 프리미엄 제품이면 배터리 효율성을 좀 더 증대를 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2시간은 좀 많이 짧거든요. 도프 같은 경우는 당연히 6축 도프 당연히 지원을 하고요. 시야각 수평 시야각이 원래 104도 수직 시야각이 98도였는데 지금 그냥 각도 자체가 106도로 적혀 있습니다. VR 시선 추적 기술 자체가 업그레이드가 됐다는데 그러니까 아이 트래킹이 된다는 소리죠. 이 아이 트래킹을 이용을 해가지고 나중에 뭐 사용할 수 있는 게 나오겠죠. 그리고 페이셜 트래킹도 된다고 했습니다. 얼굴 표정. 그러니까 스펙상으로 엄청나게 바뀐 부분은 없어 보이는데 실제로 디테일한 부분들이 바뀌면서 체감 기능이 어마어마해지는 것 같은데 일단은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죠. 5000으로? 5000으로 늘었는데 2시간으로 된 거야? 아 근데 훨씬 선명한데? 아 이게 모기작이 전혀 없으니까 와, 엄청 선명하게 보여요. 아, 연동을 해서 그래도 보여드릴게요. 쥬아! 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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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쥐새끼가! 야! 아니 진짜 개재미! 아니 진짜! 야 이거 하루 종일 갖고 놀 수 있겠는데? 심지어 내가 슈퍼핫을 안 해본 사람이 아니에요. 프로2까지 다 써봤고 인덱스 우리 집에 있고 아니 이게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닌데요? 팬케이크 렌즈가 프레넬 렌즈로 바뀐 이거 하나 그렇게 차이가 심하게 난다고? 색이 올레드급은 아닌데 거의 준 올레드급이에요. 일단 덥지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거 원래 오큘러스 퀘스트나 다른 VR기기는 쓰면은 이게 완전 밀폐가 돼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개덥 습니다. 기본적으로 얘는 다 뻥 뚫려있는 개방형 형태이기 때문에 안경을 쓰고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안경 사이즈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얘는 그냥 안경 쓰고 써도 돼요. 와 그리고 이거 컨트롤러 뒤로 갔을 때 이직 잘 되는 것 같아요. 어, 배터리 벌써 개작살 나고 있네. 컨트롤러 배터리도 벌써 30% 달았어. 나 얼마나 했다고. 오! 그냥 영화관 모드가 돼버리네. VR도 됩니다. VR360도 뭐? 아니 그 영상 볼 때 좋겠다. 핸드 트래킹은 어 그래 어느 정도 금방 되긴 하네요. 깍지까지 이게 깍지가 인식이 되기가 힘든 부분이라서 워크룸입니다. 워크룸. 오 아 아이 안녕하세요. 아 이러지 마세요.
아 진짜 개잘됨.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귀염둥이 눈쟁이에요. 너무 잘 되는데? 근데 패스스루에 내 손까지 같이 연동이 돼서 나옵니다. 괜히 이거 하니까 너무 징그럽다. 현실까지 같이 1대1로 연동돼서 보이니까 내 손만 따로 현실의 손으로 보임. 배터리가 진짜 개녹음. 컨트롤러 배터리는 그렇게 빨리 안 닳거든요. 이전에 원래 썼던 컨트롤러에 그냥 리튬이온 배터리 넣으면 진짜 뭐 몇 달을 썼었나 그랬는데 이 친구는 하루에 한 번은 꽂아두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와 헤드 배터리가 진짜 그냥 삭제되네. 그냥 충전 케이블 끼고 깨매도 상관없지 않을까 싶을 정도긴 합니다. 이 정도면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확실한 건 이전 세대보다 발전을 한 기종은 맞습니다. 물론 이제 120Hz 못 쓰고 90Hz까지 낮아진 거는 너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인게임에서 그거 체감되는 것보다 나머지 부분에서 버프된 부분이 더 크게 체감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이 훨씬 더 저는 이득 보는 게 크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그래도 장점이라고 느껴지는 부분 기존에 비해서 일단 충전독이 있다. 기존에는 충전독이 없었고 벨킨 제품을 찾았어야 되는데 첫 번째 개선점이 되겠고 나머지 부분 큰 개선점 발열 관련 부분에서 아래쪽으로 뚫려있기 때문에 기존 제품에 비해서 땀이 막 줄줄 난다든지 그런 부분은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잠깐 하고 있는데도 이쪽 부분을 압박하는 형태다 보니까 압박감 자체는 이쪽에 조금 몰리는 느낌. 사운드적인 부분은 기존에 비해서 엄청난 발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존 내장 스피커보다 발전을 하긴 했어요. 당연히 이어폰을 끼고 듣는 거에 비해서는 좋진 않지만 간편하게 이 정도 퀄리티의 오디오를 들을 수 있다는 건 게임하는 데는 전혀 무리 없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상당히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나중에 외장으로 달았으면 더 좋긴 하겠지만 전체적인 편의성이나 이런 거까지 고려를 했을 때는 이런 형태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근데 전부 다 실체감적인 영역 부분 이기 때문에 마지막 딱 하나 가격적인 부분이 이게 과연 이 돈 주고 살만하냐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219만원짜리 기기라고 생각하냐면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이 돈만의 가치를 하냐고 생각하냐면 얼굴 시선 추적이라든지 아니면 얼굴 인식하는 기능들을 제외하고 오로지 게임에 쓰는 기본적인 기능들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150 언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100만원보다는 비싼 기기고 130에서 150만원 그 어딘가에 가격대 있어야 될 만한 기기로 생각을 하는데 추가적으로 기능이 더 있잖아요. 추가적으로 더 기능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고요. 얼굴 인식 기능하고 입 인식이랑 시선 추적 기술 같은 경우는 엄연히 달린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 기능들을 나중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219만원 자체의 가치는 충분히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오큘러스 퀘스트랑 이 제품이랑 동시에 출시한 제품이 아니라는 거. 오큘러스 퀘스트는 옛날에 출시한 제품 이고 이 제품은 시대가 지난 만큼 더 발전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큘러스 퀘스트 2 나왔던 시절에 219만원으로 나왔으면 전 비싸다고 생각을 안 했을 텐데 지금 기준에서는 지금 환율이 1,400원대잖아요 충분히 받을 수 있을 만한 가격대다. 하지만 이 제품의 성능을 다 활용을 할 수 있을 때 한정이고 일반적인 게이밍 유저라면 충분히 비싸게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큘러스 퀘스트를 기존에 쓰던 유저라면 그 유저들 입장에서 이걸 너무 얼마나 하냐 돈이 남아도 그러면 너무 얼마나 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굳이? 라고 생각을 한다면 컨트롤러만 구매하는 것도 좋은 선택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잘 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종합적인 평가를 하면은 가격적인 부분에서 게이밍만 주로 하시는 분들은 아쉽게 느낄 수 있는 가격이다. 그리고 추가적인 나중에 얼굴 인식이라든지 뭐 시선 추적 같은 이런 기능들이 앱들이 나오거나 해서 활용할 수 있을 때쯤 되면은 충분히 가치가 있을 것 같다. 이거 가지고 소드아트 온라인 하면 됩니다.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옛날 인사 보임? 아이 표정 인식이 너무 잘 돼요. 어머 정말 놀랬어요. 그건 틀렸다고요 고객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잉, 귀머리. 너는 나의 사랑이야. 사랑해요. 뭘 쪼개, 이 자식아. 아니, 눈쟁씨. 아, 쟤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요. 아, 진짜. 아, 일 하나 똑바로 못해요? 아, 진짜 그래도 일은 조금 잘한 줄 알았는데, 일도 그따구로 하면은, 어디 밖에 나가서, 어? 사내구실이나 하겠어요? 아, 정말. 에잉. 호! 샤! 팝! 팝! 샤! 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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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개웃긴데?